모시고 왔어요. 모시고 왔어. 오늘 뭐 알려줄 거야? 오늘은 기대하고 고대하시던 숭어지렁이 끼는 법을 알려줄 겁니다. 오. 이 숭어지렁이는 굉장히 민감해요. 지렁이 자체가 끼는 순간부터 녹아서 흘러내리는 지렁이에요, 이거는. 아, 우리가 아는 지렁이랑 조금 다른가? 그렇지. 이거는 양식이 안 되는 지렁이야. 아, 사람이 직접 잡아야 돼? 사람 손으로 직접 뻘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잡아오는 지렁이야. 귀하네 아주. 그치, 엄청 귀하지. 그러면은 바늘 끼는 법이 또 다르겠네. 끼는 법이 다르지. 왜냐하면 잘라서 끼는 순간부터 녹아서 흘러내리기 시작한단 말이야. 그거 끼는 과정이 중요해. 그럼 오늘 끼는 법 알려줄 거야? 그렇지. 끼는 법하고 그거 채비하고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지. 우선 숭어부터, 숭어 지렁이부터 구해. 자, 숭어 지렁이는 이거야. 우와, 와, 왜 이렇게 길어? 보통 하나의 길이가 얼마만에? 길이가 보통 한 긴 거는 1m까지 가는 거예요. 엄청 기네. 와, 80에서 90, 1m까지 가. 지난번에 지렁이 알려줬을 때는 절대 잘라서 쓰면 안 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건 그렇지. 잘라서 쓰는 건가? 그렇지, 이거는 한 마리 끼면은 던질 수가 없잖아. 그래서 잘라서 끼는 거예요. 한 마리에 보통 몇 등분으로 잘라서 써? 내가 원하는 만큼이지. 1cm, 2cm, 3cm 내 맘이지. 숭어가 많을 때는 잘 잡힌다면 조그맣게 써도 되고 내 숭어가 안 잡힌다 오래 장시간 오래 물에 담가놓고 기다릴 시간이 있으면 길게 잘라서 넣어놓고 한 2-3cm 정도? 기본이 2-3cm. 좋아, 그러면은 보여줘. 숭어지렁이 바늘은 다른 바늘보다 길어. 길어? 그니까 엄청 기네. 그니까 수십, 그 한 지금 1m가 넘지. 오. 한 1.2m 정도? 여기 이제 뽕돌 달고 줄 다는 거야. 이 숭어지렁이는 이 머리 부분부터 해서 한 뼘 정도를 이렇게 자르면 돼. 한 뼘 정도를 잘라서 보관식으로 해놓고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이 머리 부분은 바늘에 끼어도 잘 녹아내리지 않는 부분이야, 이 부분이. 아, 이거 핵심이네. 그리고 이 꼬리 부분이 끼자마자 녹아내리는 부분이야, 잘. 그래서 내 이제 원하는 만큼 길이를 자르는 거야. 한 3cm 간격으로 자를까? 3cm 간격으로 하나 쭉 잘라. 자르면 이렇게 된다고. 못 만지겠다. 됐어, 됐어. 난 바늘을 잡고 종이 끼는 법 잘 봐. 요 맨 처음에는 요 이쪽에 살에다 살짝 꽂아주고 꽂아주고 나서 이거를 바늘 간통을 시켜. 간통을 시켜서 계속해서 요 줄이는 데까지 이렇게 슬쩍 올려준다고. 이렇게 올려준다고. 올려주면 바늘 앞부분 보이잖아. 이게 녹아서 내리면 바늘 앞부분도 한번 흘러서 내려 없어지잖아. 그러니까 이 앞부분을 이렇게 놔두고 아까 내가 머리 부분 자른 부분 있지? 그 부분을 한 1cm 간격으로 자른다고 또. 아, 아까 이렇게. 자른 부분. 이게 잘 안 녹는다 그랬지? 안 녹는 부분은 이제 앞쪽 바늘 끝쪽에다가 이렇게 엮어서 고정하는 건가? 고정이지, 고정. 아. 이렇게 엮어서 고정하면 보인다. 지금 여기 두덩이 낀 거지? 그렇지. 만지지 못하겠다. 이 앞부분은 잘 안 녹으니까 앞에 끼워준 거고 이 윗부분은 잘 녹아서 내리니까 여기 이걸 딱 여기서 막아주는 역할이야. 이 숭어라는 거는 바닥에서 먹는 게 아니라 떠 있어서 먹는다고, 숭어가. 아, 이게 지렁이가 바닥에 가라앉는 게 아니고 이게 떠 있는다는 건가? 떠 있을 때 숭어가 밑에서 훅 빨아들여서 새끼는 거야. 빨아들여? 빨아들이면서 낚싯대에 쳐내려다가 딱 낚는 거구나, 그 쉽게. 그렇지. 그러면은 숭어 이거 끼울 때마다 계속 이 세트로 가야 되는 건가? 그렇지. 앞에는 조금 이만큼 하고 그 다음 뒤에 또 야들야들한 것도 이렇게 하고. 그렇지. 정말 안 떨어지는지 한번 보여줘. 자, 이런 식으로 끼웠죠? 제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돌려보겠습니다. 됐어, 됐어. 그만해, 그만해. 정말 안 떨어지는지 한번 봐줘. 자, 보시죠. 그러면 녹아서 내리기 때문에 이렇습니다. 이렇게 몰리는 거죠. 아, 흘러내린다는 소리가 여기 위에서부터 붙었던 게 이렇게. 그렇죠. 그래도 아예 사라지진 않네. 그렇죠. 완전 좋다. 머리는 진짜 저 위에도 절대 안 떨어지네.
그래서 계속 바늘 끝에 머리 고정해 준다는 거고. 자, 나머지 바늘 세 개 다 똑같이 달아주면 된다는 거지? 그렇지. 야,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이해가 잘 됐나요? 네. 잘 됐으면 구독 눌러주세요. 네. 좋아요도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 보시기 안녕.